후보 망원시장. 망원시장은 또 연예인들이 많이 가기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 아니에요? 색다른 간식들 때문에 최근엔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높아졌다는데. 아, 저 김밥이 또 유명하대요. 어, 와. 김밥을 튀겨요? 우와. 아. 오태김밥은요, 망원시장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징어튀김 그냥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을 텐데. 이건 역시 색다른 메뉴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건 뭐예요? 뭐지? 닭강정. 요즘 젊은 분들은 치즈닭 닭강정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야, 기가 막혀. 와, 저거 맵지도 않고 진짜 맛있겠다. 그렇다면 망원시장에서 소문난 맛집은 어딜지 찾아가 봤는데요. 이것은 망원시장에서 25년간 사랑을 받아온 곳이라고 합니다. 와, 회들이 많은 편인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와. 호지만 시장 인심이 가득 담긴 망원시장 맛집의 인기 메뉴는? 해물빈대떡. 아, 맛이 이거 이상 두 개 없죠.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오죠. 전함 없는 충성료가 최고죠. 어디 가서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전을 받겠어? 감사합니다. 되게 두툼해 보여요. 해물 되게 많이 들어가고. 위에가 해물이 엄청 많아요. 빈대떡이 두꺼우면 안에까지 바삭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안에까지 되게 바삭바삭해. 과자 씹는 것처럼 바삭바삭? 그게 느껴져. 시장 맛집답게 넉넉한 인심을 담아 오징어, 조개살, 새우, 홍합 등 해산물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야, 저 안에 해물 들어간 거 보세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와. 아! 진짜 피자같이 보여요, 약간. 가위드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바삭바삭하니 잘 익어요. 아, 안에까지 바삭하게 하려고 네. 가위로 저기 칼집을 네. 내시는구나. 시장 맛집 리바.